한라봉이 참 탐스럽습니다. 잘 익은 한라봉을 수확하는 손길이 바쁜데요. 어른 주먹보다 큰 이 한라봉들을 키워낸 사람 강성훈 씨. 명품이라 불릴 만큼 최고의 한라봉을 출하는 날이니 그 기분은 어떨까요?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내 손을 따라가지고 내가 관리하던 진짜 애지중지하고 예쁘게 키우던 그게 이제 고객의 이제 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잘 키운 자식 이제 혼사하는 기분입니다. 아주 기쁩니다. 명품 한라봉으로 억대의 소득을 올려 서귀포시가 지정한 제1호 감귤명인 강성훈 씨의 농사 성공 신화를 들어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진 씨는 국수를 삶아내느라 분주합니다. 그 양도 한두 사람이 먹을 분량이 아닌데요. 수확 시기 때마다 늘상 하는 일이랍니다. 지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라봉 따러 오실 분들 드릴 간식 준비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오실 때마다 매번 이렇게 준비하시나요? 네. 남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라봉 농사를 지은 지 11년째. 수확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일꾼들의 아침 간식을 챙기는 것에도 이제는 이력이 붙었습니다. 여기 나그랭이. 여 우에낭 뜰까? 언니 요거. 1월 말에 차가운 새벽. 뜨끈한 육수로 말아낸 국수는 일꾼들의 속을 데워줍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수확의 능률도 오르는 법이겠죠. 성훈 씨도 아내의 국수를 맛나게 비워냅니다. 시간이 늦으니까 그 잠깐 그 시간에 아침 일찍 먹고 가야 시간이 조금 우리한테 절약되니까는 여기서 아이가 한꺼번에 먹고. 이거 블랙이야? 그거 블랙. 이제야 어렴풋이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려나 봅니다. 오늘 수확하는 한라봉은 명절 선물용 최상품입니다. 3kg 한 상자에 7, 8개밖에 들어가지 않는 크고 실한 상품인데요. 이 최상품의 한라봉을 만드는 농사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 과일이 원하는 그 게 있어요. 과일이 자기 온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일이 원하는 거를 꼬집어 가지고 그거를 주면 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 이제 꽃이 필 때 온도에 고개에 준하는 온도를 줘야 되고 낙과기라든가 꽃 핀 후에 관리라든가 이랬을 때 그 과일이 요구하는 비료 성분을 이제 해주면은 크지 말래도 큽니다. 그 요령을 알고 그것만 알면은 그러면 나무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쑥쑥 잘 큽니다. 나무를 이해하고 과일이 원하는 것을 준 결과가 대단하죠. 탐스러운 모양만큼 맛도 탁월합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사 철학은 수많은 실패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시행착오가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게 좋은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걸 이제 서울에 택배를 보내니까 무슨 맛이 이리나 그래요. 당도는 최고 당도가 나오는데 신맛 때문에. 그리고 한라봉의 그 단점이 뭐냐면은 아삭아삭하다는 거를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입에 넣었을 때 녹아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없앨까? 요것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밀감은 그것까지도 이제 해결을 했죠. 부드럽게 입에 넣으면은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아마 드셔보면 다를 겁니다. 성훈 씨네 한라봉은 크고 맛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산량도 일반 농가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농가에서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5kg 정도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훈 씨는 25kg 이상을 수확합니다.
고품질 고당도의 한라봉이 담긴 이 컨테이너들이 일반 농가보다 훨씬 많으니까 소득이 높은 것은 당연하겠죠. 연소득 억대의 한라봉 농가. 성훈 씨가 감귤 명인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 하나당 이제 적정량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하시키면 무게가 일정해야 이제 계산하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당 이제 한 15kg 조금 더 해가지고 한 15kg 조금 더 해가지고 안 좋은 거는 빼고 이제 비상품과는 빼고 이제 허리 부러지죠 이거 하려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과일기에 눌리지 않게 보통 농가에서는 그해 생산량이 많으면 다음에 열매가 적게 나는 해거리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훈 씨는 그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해마다 해거리 없이 명품 한라봉을 다량 수확한다. 모든 농부의 꿈을 성훈 씨는 현실로 이루고 있죠. 하지만 처음 20kg 수확을 목표로 잡았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성훈 씨가 아니었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라봉 나무를 이해하려 공부했고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농사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을 떠나 소비자에게 가는 이 한라봉들은 20여 년 세월 한라봉 농사에 바친 성훈 씨의 땀과 노력의 열매입니다. 나뭇가지에 이어 밑둥까지 싹둑. 성훈 씨가 한라봉 나무를 자릅니다. 오랜 실험과 노력으로 키운 한라봉 나무를 잘라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성훈 씨, 대체 이유가 뭐죠? 선생님, 이 나무는 왜 자르신 건가요? 예, 네, 제가 한라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일부를 품종 갱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리 집중화를 막으려고 이제 품종 갱신 작업에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수확 시기가 이제 그 한라봉인 경우 12월에서 1월인데 카라인 경우에는 이제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까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킬 수가 있죠. 노동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시키니까 이제 작업이 이제 수월해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품종 갱신을 하려고 이제 한 3년 전에 심었던 나무를 이제 한라봉을 베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올해 키우려고 이제 한라봉을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만감류인 카라향을 재배한다는 성훈 씨. 사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품종 개량은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도 애써 키웠는데 아깝지는 않을까요? 예, 이거 올해 잘 키우게 되면은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것도 이제 정상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게 기대감이 더 크죠. 이제 가슴 아픈 것보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성훈 씨네 과수원의 한라봉 나무에는 드럼통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마다 온통 드럼통들이 달려있는 모습이 참 특이하죠. 명품 한라봉을 만드는 성훈 씨의 농사 비법. 그 첫 번째는 이 드럼통입니다. 이 나무를 유인하는 데 씁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로 이제 끈으로 당기면은 일정 부분밖에 못 당겨요. 또 굵은 나무는 지속적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근데 이 통을 달았을 때는 이제 통 무게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우면 약 한 20kg. 뭐 적게 채우면 한 10kg까지도 이제 무게를 조절할 수 있고 물 양으로 해가지고 또 1년 365일 요거를 지그시 계속 내리 눌러주니까 나무 모양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 사람이 일일이 뭐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한번 달아놓으면 뭐 한 4, 5년 그냥 계속 가니까. 나무의 유인 작업을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다는 성훈 씨. 7년 전 드럼통을 떠올리고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하는데요. 드럼통의 효과는 정말 대단하답니다. 참 처음엔 벽돌도 매달아보고 돌도 해가지고 매달아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딱 이제 떠올리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나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한 7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상풍과 출현이 많습니다. 햇빛을 잘 받으니까 나무가 벌려줌으로 해가지고 속에까지 햇빛이 골고 들어가니까 이제 로얄 시리즈라 그러죠. 이제 그 우리 그 구정 때 나가는 7, 8, 9번, 9번 이제 3kg에 7개, 8개, 9개짜리를 로얄 시리즈라 하는데 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제대로가 관리가 되면은 이제 몇 프로가 나오냐면은 이제 한 70%에서 75% 정도가 나옵니다. 대신에 소과 있지 않습니까? 비상품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아주 소과 쪽. 가격을 덜 주는 쪽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요걸 해줌으로 해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요 동네에서는요, 요거 못 구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해가지고 요거 저쪽 남원읍에 가서 구해왔어요. 바닥에 깔려 방울방울 물이 떨어지는 수관은 성훈 씨의 두 번째 농사 비법입니다. 물을 주거나 비료를 섞어줄 때도 바로 땅에 스며들죠. 스프링클러처럼 사방에 분사되지 않으니 사람이 오가며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 노동력을 탁월하게 줄여줍니다. 이 방법이 좋은 점이 이제 비료 줄 때 물에 녹여가지고 줄 수 있는 비료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1년에 우리 망감류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연 5회 정도를 줍니다. 근데 요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5번 주는 거를 13번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비료량을 조절해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13번에 주면은 이제 비료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사람도 편안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손으로 그 비료를 뿌려주는 그런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 물탱크 통에다가 물을 넣고 물 주면서 같이 내보내버리니까 이제 노동력 절감도 도움이 되고 또 밀감나무에도 비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이제 나무에도 좋고 일거양득이죠. 골고루 햇빛을 받게 하고 수영을 조절하는 드럼통. 방울방울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관. 간단해 보이지만 획기적인 농사 비법에는 오랜 세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굳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14,876제곱미터. 약 4,500여 평의 한라봉 하우스 입구에는 제1호 감귤 명인의 명패가 붙었습니다. 부부는 하우스 한켠에 자리한 관리사에서 생활합니다. 집이 따로 있지만 이곳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여 년의 세월, 하루 4시간밖에 자지 않고 밭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감귤 명인이라는 수식어는 더욱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못 느꼈습니다. 그게 뭐 저게 얼마나 큰 저게 저한테 명예를 영광을 준 건지는 못 느꼈었는데 농가들을 상대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한 1년 진행해 보 하니까 저한테 큰 짐이면서도 저한테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보람도 느끼고 왜냐하면 제가 개발해가지고 비싼 얼마 어마어마한 돈을 들일지 투자해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게 사장되지 않고 이제 서귀포시에 우리 제주도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한라봉 평균 수확량 15kg도 될까 말나 할 그 수확량에 이거를 최상품의 과일로 해가지고 모든 농가가 20kg 이상을 상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제가 공부도 하고 또 지도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귤 명인의 이름을 달기까지 부인 수진 씨는 일밖에 모르는 성훈 씨를 믿고 따라준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우리 애기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세우고 그거를 실천을 꼭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 가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거를 실천해서 성공하는 그런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이제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가정으로서는 가정적으로서는 조금 마이너스 되는 그런 남편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90% 정도는 달성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애들이라든가 좀 그 가정적으로 좀 부드럽고 남편으로서도 부인한테 좀 잘해주고 아이들한테도 좀 잘해주는 그런 남편 역할 또 아빠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술 아주 좋아하니까 술도 좀 덜 마시고 건강한 그냥 가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20kg 생산 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현재 25kg 이상 생산에도 성공한 성훈 씨. 그는 24살에 농사의 뜻을 세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포기가 아닌 농사 자본을 모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26살 때부터 이제 작은 그 정비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한 3-4년 동안에 뭐 이제 몇 억대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교통사고 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하면서 그 모았던 자금을 전부 날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고달픈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무일품이 되니까 물리치료비 그 비용이 1,000원인데 1,000원이 없어가지고 500원짜리 그 돈 하나 들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갔다 들어갔다가 다리 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500원을 줘야 되니까 배고픈 거를 참아가면서 이제 다리 그 교통사고 난 그 다리 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지나가지고 다시 무일푼에서 다시 정비업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하다가 이제 39이 되던 해에 이제 농촌에 들어올 준비가 됐으니까 뭐 자금도 어느 정도 모였고 거기에 1,400평짜리 하우스, 한라봉 하우스를 신설해가지고 한 10년간 농촌에 들어오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우스를 짓고 또는 또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한 10년간 거기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목표보다 좀 늦었습니다만 49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지금 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화북에 한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은 성훈 씨. 15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교 진학도 포기한 채 배웠던 자동차 정비지만 이제는 옛일이 됐습니다. 많이 나죠. 근데 이제 10년이 흘렀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예, 필요한데 그때그때 기억해내면서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정비 10년이 지나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정도나.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시절 성훈 씨와 함께했던 친한 동료가 운영했던 업소. 하지만 친구는 이곳에 이제 없습니다. 저하고 한 10년, 한 20년이 넘었죠 아마에. 제가 알게 된 게 지난 얘기 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남자 사장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좀 그 뭡니까 그 좀 안 좋은 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 이걸 꾸려나갈까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대견합니다. 혼자서 진짜 잘 꾸려나가고 있고 오히려 뭐 발전시키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정비업을 그만두고 한라봉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걱정하면서도 응원해줬던 친구를 생각하며 성훈 씨는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그 명인 1호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하니까 그거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그죠. 혼자는 절대 못 드립니다. 모든 그런 일 있었으면 좀 전화도 좀 돌리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축하 꽃다발도 좀. 에이 무슨 그럴 정도까지 됩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을 혼자만 알고 계셔서 이 한라봉 쪽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되죠. 왜냐면은 다들 선호하고 이쪽으로 진입하지 못해서 하는 직업인데 굳이 왜 안 하시고 농사를 지으실까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사실은 한 2, 3년 정도 이제 이쪽 업종을 안 하시고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 역시 이런 분이셨구나. 명인 1호 타이틀 받으신 걸로, 심지어는 말씀도 안 하셔서요. 그냥 한번 이제 집에 찾아뵀다가 붙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고. 명인은 다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하셨던 부분들 늘 정비하실 때도 그러셨듯이 지금도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늘 제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라봉 농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정비를 함께 병행한 세월만 10여 년. 주변 동료들은 밤낮 없이 일하는 성훈 씨를 보며 그 집념과 열정에 놀라곤 했습니다. 너무 이제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작은 거를 맛있는다고 저한테만 이렇게 하시고 아마 좋은 거는 파르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명절 때 되시면 아주 정말 애기 얼굴만한 큰 거를 주셔서 정말 감사히 먹는데 사실은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나 한 이제 로고가 들어있을까 싶어서 저희 주시는 것을 사실은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주시는 거는 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명인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주셔서 감사히 먹었는데 먹고 나니 아 그래서 명인이셨구나. 네. 성훈 씨가 명품 한라봉을 선물할 수 있기까지 쏟아부은 돈만도 18억 원. 이제 동료들은 감귤 명인으로 성공을 일군 그 노력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예. 한라봉 수확을 끝내고 잠시 쉴 법도 한데 부부는 바로 하우스로 출근했습니다. 뭘 하나 보니 나뭇가지마다 달린 가시를 일일이 잘라내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남편 덕에 수진 씨도 쉬지 못하고 길복이 많습니다. 아, 이거에 천혜양 가시 다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한라봉 수확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을 하시네요. 예, 우리는 이 작감류는 그냥 1년 365일 중에 거의 쉬는 날이 없다고 봐야 될 맛이 남편분 부지런한 턱에 저까지 이제 엄청 힘이 들죠. 예, 좋죠. 남편분이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도 노력의 결실도 이제 좋게 따라와 주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남편 잘 만난 덕에 뭐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순이 돋는 이맘때 나오는 천혜향 가시는 세고 큽니다. 가지마다 살피며 일일이 가시를 잘라내는 작업은 단조롭기도 하죠. 하지만 성훈 씨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거리면은 그 가시가 이제 밀감에 상처를 줘가지고 상품률을 떨어뜨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과일을 상하게 해버려요. 심하면은 뭐 썩어가지고 떨어뜨려버리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를 시켜줘야 이제 상품성도 높이고 또 썩어 없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뭐 바람이 안 불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은 뭐 상당하게 많이 이제 해를 줍니다. 가시가
보통 보면은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수확이 끝나면 이제 농한기라 그래가 좀 쉬고 또 뭐 이러는데요. 전 딱 수확이 끝나면은 그날서부터 이제 다음에 농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죠. 다를 때보다. 보통 봄이 돼가지고 전정하면서 이렇게 비료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수확이 끝나면은 퇴비를 주고 그다음에 유인 작업 해주고 이제 나무 모양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다음에 다수확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회복도 빨리 되고 뭐 해거리 현상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옆에 주변 분들한테도 수확이 끝나면 그때부터 남은 봄이다. 봄이 돼서 봄이 아니라 수확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봄 작업을 준비하고 다음에 작업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확이 끝나고 바로 새해 농사를 준비하는 하우스 안에 오리가 있네요. 야, 야. 부르는 소리에 달려온 오리를 성훈 씨는 마치 어미인 듯 정답게 다루는데요. 한라봉 하우스 안에서 오리를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달팽이가 있어요. 좀 아주 그 작물에 많은 해를 주는데 그 달팽이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오리를 처음에 갖다 놓게 됐어요. 뭐 이제 지금은 달팽이가 오리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달팽이가 없지만은 키우던 정이 있으니까 뭐 계속 돌보고 있죠 지금. 비가 오는 날이나 습도가 좀 높으면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데 올라와가지고 새순을 다 갈가먹던가 이파리를 어린 그 이파리를 갈가먹던가 하고 또 열매에도 갈가먹어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지금 좀 심각한 피해를 많이 주죠. 그 뭐 다른 농약이나 이런 걸로는 좀 구제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우리 뭐 저거 한 두 마리만 갖다 놓으면 한 1,000평 정도는 이제 그 해에 달팽이를 전멸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오리가 효자죠 효자 이 작물에 취미로 그냥 키우는 오리가 아니었네요. 달팽이 구제에 큰 역할을 한다니 일반 감귤 농가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한라봉 수확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나 봅니다. 일꾼도 없이 부부가 쉬엄쉬엄 수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라봉은 열매가 그리 크지 않고 딱 먹기 좋은 사이즈네요. 이제 이것도 작형이 고객 맞춤형이라고 봐야죠. 조금 밑에 그 실험하는 하우스는 이제 최고 당도의 이제 그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백화점 납품용으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저쪽에 있는 한라봉은 이제 구정 때 일반 서민들이 선물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준수한 정도의 당도 확보와 이 대과 쪽으로 해 가지고 고객 맞춤형으로 가고 또 여기는 또 이제 그 구정이 지난 후에 가정에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열매 크기도 좀 작고 이제 고당도에 이제 그 재배를 해가지고 아주 고당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 17, 18브릭스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 맞춤형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근데 벌써부터 주민이 이제 밀려와가지고 조금씩 나가네요. 원래는 3월 20일 정도에 수확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수확 시기를 조금 당겨야 되겠어요.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더 높고 산도가 낮아 더욱 부드러운 맛이 특징. 2월 말부터 3월까지 수확을 하는데 같은 한라봉이라도 이렇게 크기와 수확 시기 등을 조절해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 뭐 친지분들이나 아시는 정말 이웃분들이 아유 누님들과 한라봉 진짜 맛있더라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보내던 것이 맛이 너무 좋으니까 연결 해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좀 바빠도 그분들이 꼭 부탁을 하니까 이제 저희들 그냥 감사하다고 조금씩 이제 택배를 하는 거지 택배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훈 씨가 택배용이라고 분류하는 이 한라봉은 주문이 들어온 만큼 수확해 바로 소비자에게 보냈는데요. 농민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맛이 아닌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훈 씨. 소비자들이 원하는 녹는다는 느낌. 뒷맛까지 시지 않은 그 맛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밀감 좋다고 칭찬해줄 때죠.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서귀포시 농가들 대상, 한라봉 농가들 대상으로 제가 아는 노하우를 이제 전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1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고맙다고 전화해줄 때 뿌듯합니다. 덕분에 돈 벌었다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일손을 놓지 않은 성훈 씨를 찾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하우스에 있구나에 원 쉬지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우스에만 살았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감귤 명인이 된 후 지난해부터 농사 비법을 배우려는 교육생이 수시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성훈 씨는 공식적인 교육 일정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배우려는 농민들을 환영하고 자신의 농사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양분은 항상 낮은 데서 위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해가지고 요 다른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얕아진다 하더라도 양분은 갑니다. 근데 이제 원활하게 양분 이동은 안 돼. 이게 한 15분 한번 보여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얕아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휘어줘야 됩니다. 예, 이쪽에 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이 정도쯤에 매달면은 이게 지면하고 어느 정도 공간 두 개.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서서히 이제 유인이 돼가니까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재배 농가가 직접 실무적으로 농장 현장에서 교육하는 게 우리 교육 시행으로서는 몸소 체험할 수 있고 평소에 농사 지으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질문하고 농가에서 농장에서 직접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교육이라는 게 그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뭐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꾸준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무의 그때 그 시기에 맞게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습득할 수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타 교육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농사 지으면서 습득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우리 농업인에게 다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그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어떤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어떤 그 기술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좀 많이 이제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민속 5일장의 한 청과상.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성훈 씨의 한라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예 명인 강성훈 한라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한라봉. 가보셔하세요. 성훈 씨네 한라봉을 한 번 맛본 손님은 꼭 다시 찾을 만큼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보단 덜하지만 이번 명절에도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한라봉입니다.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아, 오케이. 고품질인 만큼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춰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많이 판매하는 당리담회를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어, 많이 네, 바쁘네. 그러니까. 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쁘다, 예. 예, 아니, 이번 명절에 예. 이 완전 인기였어요. 정말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일반 한라봉 같지 않고, 껍질도 얇고, 또 속살도 얇고, 연하다고 너무너무도 좋아서 하세요. 아니, 진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못 나오시고 전화로만 주문하시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는데, 일단 이제 저번 주에 받으셨던 분들이 추가로 주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큰 힘이 됐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려야죠. 제가 만든 한라봉을요, 이제 제주도 그 민속 오일장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장사하고 있나, 또 한라봉을 시집 보냈으니까 시집살이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버님이 뭐 밀감 지내는 것도 밀감도 예쁘고, 이제 그 소비자분들한테도 호응도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주문하신 분들이 재구매 요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이 기쁩니다. 뭐 재배한 보람도 있고요. 예. 장사를 잘 하셔서 그런가 말아도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판매, 농가보다 좀 많이 비싸거든요. 저희께. 근데 오히려 이제 품질이 좋으니까 더 잘 팔린다고 하네요. 사실 성훈 씨네 한라봉은 거의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이곳 오일시장의 청과상에서 판매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장사를 처음 한다는 부부의 패기와 안목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지인분한테 한라봉을 아주 맛있게 하신다는 분을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달라고 저희한테 조금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수차례 방문을 해서 어렵게 그냥 그 저희한테 소량 주셨는데, 그거를 서울에 한번 보내봤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일반 기존에 있는 한라봉하고 다르게 껍질도 얇고, 또 속살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원래 한라봉이 많이 신데 시지 않아서 반응이 아주 좋아서 자꾸 귀찮게 했죠. 물건 달라고. 안 주시려고 했는데,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농장에 가서 일도 대신 거들어드리고 사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렵게 마음을 열어주셨죠. 정말 고마운. 그럼요. 저희한테는 정말 우리가 이 오일장에서 자리를 잡게 해준 큰 공을 세워주신 분이에요. 한라봉. 야, 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손님이 바로 보고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건 얼마 한 박스에? 지금 저희가 4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5kg? 예. 오, 두 해나 이제 가야 되겠네. 예, 예. 조심하고 많이 파시고. 네, 예. 네. 예, 명절,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지내시고요. 예, 예. 예. 조만간 장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수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농사 준비의 시작. 자신의 사전에 농한기는 없다는 성훈 씨가 잠시 일손을 놓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일하다가 좀 쉴 겸 해가지고 인근 바닷가에 낚시하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가시는 건가요? 뭐 잘 가끔 다니긴 합니다만, 요 근래는 좀 밀감 수확하고 이제 일들 마무리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요. 한 며칠 만에 갑니다. 과수원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도착한 성훈 씨가 익숙한 솜씨에 낚시꾼으로 변신합니다. 삶에서 한라봉 농사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근면한 성훈 씨. 1년 365일 농산일에 묻혀 사는 그에게 낚시는 유일한 취미이자 호사입니다.
요즘은 바빠가지고 자주 못 다닙니다만 이제 일이 좀 한가해지면은 거의 바다에 삽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낚시를 즐기니까 이제 한 여름철 되면은 뭐 거의 바다에 살죠. 그냥 쉬러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꼭 특히 뭐 꼭 잡는다기보다 뭐 운이 좋으면은 하나 걸리겠지만은 그냥 즐기는 거니까요. 낚시가 좋은 점이요. 자, 낚시로 오면은 세상 모든 잡념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로지 바다하고 물하고 이 낚시, 이 저 찌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지죠. 그리고 뭐 피로감도 싹 없어지고 바닷가에 오면은. 자동차 정비로 농사로 쉼없이 달려온 그에게 낚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신호가 온 오늘은 고맙게 운도 따라줍니다. 팽이도 한 마리 있네. 항상 다 그렇습니다. 몸이 괴로운 거는, 노동으로 몸이 괴로운 거는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는 훨씬 편안하다. 노력 안 하고 게으름 피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만약 농사를 예를 든다면 태풍 피해를 입던가 아니면 수확할 때 뭐 수익이 떨어지던가 하는 거는 마음이 고생이거든요. 게으르지 않고 몸이 고생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야죠. 이제 가족한테 어찌 보면 이제 미안한 감이 너무 많죠. 이제 가족한테도 잘해줘야죠. 이제 지금까지는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가지고 가족한테도 진짜 잘 대해야죠. 이제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이제. 어쩌면 거친 바다는 온몸으로 전력 질주해온 성훈 씨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2월 초순, 하우스 안의 한라봉 나무들이 벌써 새순을 쑥쑥 올려냈습니다. 8년생 한라봉 나무에 또 다른 품종을 접붙여 놓은 것도 있네요. 이제 막 수확을 끝낸 나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심지어 벌써 꽃봉오리가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훈 씨는 이곳에서 대체 어떤 실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면적이 한 500평이 조금 안 되는 소규모 면적입니다. 이제 한라봉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알려고 한라봉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하우스입니다. 뭐 일반 보통 보면은 조기 가온을 하게 되면은 당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50% 성공을 했고 50%는 그냥 그저 그런데 아마 당도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만족할 정도 당도까지 나왔어요. 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죠. 뭐 계속 올해도 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라봉이 이제 단기간 내에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량의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출하 단가 문제도 있고 이제 일이 한 군데 집중화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산을 한번 시켜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해나갈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 싫어할 건데 솔직히 돈 들어가면서 실험하는 이유는요 한라봉이라는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얘네 습성도 뭐 한 20년 넘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우리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얘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실험 재배 2년째,
난방비에 시설비까지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최고를 향한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에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은 후회 없이 한 평생을 산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는가 그런 세상이 생각이 듭니다. 무슨 목표가 있다기보다 이제 목표한 거는 24살 때 세웠던 목표는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목표는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서 살고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생을 마감할 때 올바르게 산 삶이 아닌가.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운 밤. 내일 또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래를 계획하며 희망을 꿈꿀 때 가장 행복하다는 집념과 열정의 농사꾼.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으로 자신만의 농사 비법을 개발하고 전파하며 공부하는 농사꾼.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한라봉만이 지상 최고의 과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농사꾼. 제1호 감귤 명인 강성훈의 농사 성공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